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실종 공무원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첩보 분석 중입니까? 아니, 그거는 그 해역에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했네요. 뭐 아니, 확인할 수 그렇게 없어요? 추정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끌고 들어간 거나 그런 징후가 없기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첩보 수준입니다. 그럼 영원히 첩보 분석하셔야겠네요. 아, 그것이 이제 정보로 조류의, 확인되겠습니까, 그게? 첩보 정보는 수준은, 북한이 발표해야 정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다출처가 되어서, 종합이 되어서 이것이 신뢰도가 올라갈 때 이걸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첩보만 계속 분석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최정예 병사들 죽음을 각오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목숨 값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쨌든 실종돼서 북한에 도달했는데 총으로 쏘고 화장한 겁니까? 죽음을 다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불에 태운 겁니까? 장례 치러준 거예요? 현재는 그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조치를 그렇게 한거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치러줬어요? 화장을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 그럼 화상에서 바다에 고의 수장을 해준 겁니까? 바다에 묻어준 거예요? 버려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런 걸 추정으로 그렇게 하고 화장이라고 합니까? 방금 화장이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화장이라고 화장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화장을 했다면은 적어도 그 화장된 유해 우리 쪽으로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그 애들은, 아빠 장례도 못 치러보고, 평생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거 아닙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한 명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 수준도 아닌데 월북 문제는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때그 수준이 꽤 높은 첩보를 종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현재는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가족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수사를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그 드렸던 겁니다. 말을 할때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 친척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비공개 때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색깔을 입혀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6시 22일 몇 시입니까? 22일 6시 36분이네. 대통령한테서 무슨 일이 있든지 북한이 억류돼 있다면, 억류돼 있는 게 확실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첩보를 잘 분석해라. 그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무 지시도 못 받았습니까? 말을 못 하시네요. 아니,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뭘 이렇게 쳐다보고 봐야 압니까? 무슨 지시를 길게 했고 어렵게 했길래. 다른 질문 해주시면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여러 개 있어서. 대통령 지시도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제일 아니,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 하시네요. 아니요, 기억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연설에 종전선언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외교안보 분야 연설하는 거니까 국방부랑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알았어요? 대통령님 연설문은 저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연설 하루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중에 그 비대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분만 됐어요. 그럼 연설 내용에 지금 장관 때문에 대통령 국제 망신당한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 이 사건이 그죠? 이 첩보가 내가 볼 때는 거의 정보순의 첩보를 입수를 한 건데 이걸 이 내용이 사후에 나가면 대통령 연설에 완전히 흠집을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네, 제가 대통령 잘 못 모신 것 같습니다. 장관 이 자리에 나오면은 예. 우리 국민 어쨌든 장관은 프로 아닙니까? 프로는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장관 될 뿐이 장관 될 뿐인가? 계속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무의미해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야만적으로 살해한 IS 집단 같은 그놈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장관님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 국방부는 계속 첩보만 분석하고 있겠구나. 이보니까 첩보 분석하는 거 끝날 때까지 네, 자 이제 정리하시고요. 이따 비공개 질문, 비공개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질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대통령님께 예. 이제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릴 때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제 첩보 이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된 건데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